안녕하세요. 달걀 꼬꾸리미입니다. 그동안에 큰 아이들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작은 아이들 위주로 보여드리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또 바이러스가 온 아이들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오파드금은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라서 눈에 띄게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고요. 맵이나 금도 풍성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색감은 참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자칼이라는 아이인데요. 얘도 소형종이라서 한 3cm, 2.5cm 정도 되고요. 집시금은 아래쪽에 자구도 나오지만 새로 형성이 되면서는 이렇게 보랏빛이 더 많이 있고 입장 사이에서 또 자구도 나오고요. 예, 크리스티는 아주 작은 아이고요. 파랑새 금도 작은 아이인데 적응하기가 분갈이 하고 나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하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는 정말 빨갛는데 많이 성장을 하면서 색감은 조금 빠지는 듯 하고요. 닥터금은 색감이 정말 안 이뻤었는데 이렇게 예뻐진 닥터금이고요. 로즈로사 금도 분갈이 하고 자리 잡느라고 하얍지고 그러네요. 미니 고사옹 철화기 때문에 조금 작지요. 이렇게 예쁜 색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예, 아이시 그린도 완전 묵등인데요. 요즘 아이시 그린이 자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장에서 찍다 보니까 자구가 나와서 내 것도 자구가 나오나 열심히 살펴봤는데 제 거는 자구는 나오지는 않고요. 속에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트럼스도 묵은둥이가 되면 안쪽에 정말 빨간색인데 제 거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나 봐요. 속에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화이트 그린이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꽃대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꽃대 자르고 나면 또 자구가 더 생길까요? 이런 모습이고 라울금도 이렇게 꽃이 피네요. 라울금도 올금으로 꽃이 피는 것 같이 올금색으로 나와 있고요. 페리토트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어요. 페리토트나 나울이나 상그릴라 이렇게 비슷한데 페리토트 꽃이 제일 예쁜 듯 하죠. 로즈로사 꽃도 피었고요. 황홀한 연꽃 꽃은 꼭 개나리 꽃잎같이 생겼네요. 개나리 색감도 호랑색하고 거의 같은 것 같고요. 카시오 적금 꽃도 폈는데요. 카시오 적금 색감은 또더 진한 주황 이런 꽃으로 피었죠. 예쁘게 꽃이 피었답니다. 그런 반면에 더스티 로즈는 이렇게 목대에 바이러스가 왔지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화분에 있었기 때문에 얘 아이들도 다 같이 그냥 다 버리고 화분을 뜨거운 물에 튀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멘토사는 집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꽃망울이 이제 막 터뜨렸는데요. 완전히 터뜨리면 향이 또 좋게 나고요. 작년에 키워보니까는 토멘토사가 이렇게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듯해서 어느 정도만 보고 꽃대를 잘라주려고 하고요. 이게 넓은 데다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작은 곳에 심어져 있어서 넓은 곳에 심어주고 베란다에서 꽃향기를 살짝 맡고 잘라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거의 같은 거 없이 하나씩 골고루 다 키워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대성당육에 갔는데요. 작은 아이들도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또 적응을 조금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피어리스 금인데, 피어리스 금도 이렇게 노랗게 황홀한 연꽃처럼 그런 꽃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이렇게 피어리스 금도 꽃이 피었답니다. 피어리스는 꽃이 안 폈고요. 피어리스는 잘라주었어요. 피어리스 금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꽃을 봤고요. 글램핑크도 분갈이 하고 나서 화엽이 많이 졌죠. 자리를 그만큼 잡은 듯 하고요. 노제트는 다 형성이 된것 같아요. 야무지게요. 이 아이도 많이 화엽이 많이 졌죠. 레인드랍인데요. 손이 안 닿아서 뒤쪽에는 화엽을 많이 못 띄워주었고요. 손이 잘안 닿네요. 이 고스틴은 한번 중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얘는 또 목대에
이렇게 바이러스를 먹은 것 같아요. 하나가요. 전에도 하나 바이러스를 먹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작은 애하고 합식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가 꺾어져 있네요. 이 아이도 완전히 또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동도 적응을 잘 못했어요. 신동도 베란다에서 키우다 갔는데 꽃도 안 피고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확인해 봐야 되고요. 스타버스 새끔도 분갈이 하고 정말 자리 잡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하엽이 많이 져 있거든요. 제이드 스타도 많이 목말라 하지요. 아무래도 농장이다 보니까 환기 시설이 너무 잘 돼서 통풍이 잘 되니까 약간은 물마름이 있는 듯 하고요. 주피터도 이렇게 아래쪽에 목말라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은 더 목말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더 목말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목말라서 하엽이 조금 많이 진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물 주고 나면 금세 통통해지더라고요. 한 3일 후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물 줄 시기가 늦춰지면은 물을 따로 주고 오려고 했는데 또 3일 후에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왔는데요. 이렇게 더 목말라 하는 애들도 있고요. 하엽이 더 많이 진 애들도 있답니다. 마커스 금도 물을 먹고 나면은 활짝 또 색감이 펴지겠지요.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진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 아이 헤라도 무름이 온 것 같아서 아래쪽에 자구가 나와서 괜찮겠지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얘도 다 버려야 되겠고요. 오늘은 작은 아이들 살펴봤는데요. 바이러스가 먹은 아이들은 다 버리고요. 화분은 뜨거운 물로 튀기고 집에 갖고 가서 또 분갈이 할 아이들은 하고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가져오지 못하고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적응 못하고 바이러스가 먹는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작은 아이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